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 1단계라고 그랬죠. 1단계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단계 최대 목표는 여기에 뭐 어저께 그 설명해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4개월 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공부했던 실력 그걸 회복하는데 가장 주력을 두고 플러스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더 주력을 두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 지금 두 타임으로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 지금 5시간 강의를 잡았는데 50분하고 10분씩으로 해가지고 앞에 전반부 한 3시간 정도는 기본 이론 그 암기장이요. 기본 이론으로 빨리 여러분들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빨리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아직 저기 편집이 덜 돼가지고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게 3개년에서 한 4개년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기출하고 그다음에 법전협 기출 그러니까 작년 6, 80까지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가장 출제 가능한 최근 판례들 문제들 이렇게 섞어서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해면은 한 400여 페이지 조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편집이 좀덜 돼가지고요. 일단 이제 요번 민총 요건 민총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총 새 책은 나오자마자 바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연습으로 막 그냥 줄 쳐가면서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없어요 이거? 예, 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저 전반부는 암기장으로 진도표에 나온 만큼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 이론을 빨리 여러분들 캐치를 하고 후반부는 이제 그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이제 그 기출 문제들 그 하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도 회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점점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당장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바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30분 시험인데 그러니까 3시 그러니까 1시 30분에 오셔가지고 12시까지 한 10분 쉬고 12시 10분부터 아니 참 2시 10분 1시 반에서 2시까지 시험 보고 2시 10분쯤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시험은 될수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암기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상당히 양이 많을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암기하자 그 안에서 대부분 내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지는 이제 30분이니까 두 면을 확실하게 쓸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유도하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 관리반과 마찬가지로 주한 2회 정도는 여러분 시험 본거 가지고 이제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첨삭을 바로 옆 교실 저기서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장 하여튼 최대한 충실하게 보고요. 자신이 약점이 뭔가 빨리 저기 막 파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 같은 걸 시키면 숙제도 좀 해오고 그대로 써오는 연습도 하고 함으로써 짧은 기간이지만 15회지만 그 사이에 민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민법, 민소, 상법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면 또 기록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 목표는 여러분들을 내년에 어떻게든 빨리 그러니까 빨리가 아니라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잘 거기에 따라서 오시고 공부하시고 예습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1시 반부터 6시 반 이제 한 5시간 시간을 잡았는데 나머지 공부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강의 들은 시간에 두 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5시간에서 다 강의 들은 건 아니잖아요. 한 4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실질적인 그 강의 시간은 쉬는 시간 빼고 그러면은 최소한 8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당장은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대부분은 한 3, 4시간 강의 들으면 똑같이 한 3, 4시간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그 정도에 있어서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년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안 떨어지려고 한다면 조금 공부 시간을 좀 늘려서 그죠? 그러니까 4시간 강의한다 그러면은 8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합격의 길이 가까워질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이 시험이 안 붙으면 굉장히 하여튼 힘든 하여튼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냥 고난의 역경,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기장 첫 페이지,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렇게 안기장 첫 페이지 다 받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개별 첨삭할 때 성적은 한번 보겠어요.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례는 잘하는데 선택을 못하든지, 선택은 잘하는데 기록, 사례를 못하든지, 둘다 못하든지, 둘다 잘하면 붙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례를 잘하면요. 기록도 잘하고 선택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는 당연히 기본 이론을 해야죠. 기본 이론에다 사례를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을 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도 따라서 집중해서 공부하시길 하고 또 따라오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힘든 거 있고 또 저기 막 의문 있고 공부할 때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거는 무조건 질문을 하세요. 제가 항상 옆방이나 그 근처에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문 없이 강의 듣고 의문 없이 갈수 있도록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예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기장 첫 페이지인데 이제 출제 경향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그래서 이제 2020년 올해 1월달이었죠. 그냥 간단히 경향과 대책을 간단히 개관을 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하여튼 항상 매년 보면 알겠지만 일단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가 책에서 쉽게 접하고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이런 문제는 잘안 나와. 물론 그런 것도 20, 30% 나오죠. 당연히 그런 건 나오는데 대부분 난이도가 높고 일단 문제 수가 양이죠. 양. 양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30분 써라 그러면은 두 페이지를 완전히 쓸수 있어야 돼요. 그거 처음에 하면 30분 쓰면 한 페이지 쓰면 끝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안 잡아야 되니까. 초안을 한 10분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 20분 막 쓰면 한 페이지 반 정도 쓰면 최대 막 맥시 그러는데, 막 사실은 30분에 두 페이지가 아니라 한 25분, 20분에 두 페이지 써야 돼요. 그래야지 1시간 되면은 이제 네 페이지 그 근처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도 계속 제가 첨삭 때 여러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늘릴 수 있도록 그좀 추적을 해보겠어요. 얼만큼 실력이 많이 쓰는 실력, 그 다음에 양을 얼만큼 채우는지 실력. 그래서 이제 이 난이도는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양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스로 할수 있잖아요. 매일 한 30분 정도를 시험도 보고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난이도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를 들어서 실력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지금도 추심회소와 시효중단, 이건 최근 판례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가 항상 나오죠. 전득자에 대한 제소기간. 전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를 기준으로 한다. 뭐 그런 판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과 물적담보로 저당권과 가압류가 돼 있는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거는 공제를 해야 되지만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공제를 안 하고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연습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종종 드디어 비법인 사단이 나왔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제가 매년 찍었어요. 비법인 사단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종종 대표 제 도우기야 이건 채무부담 행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276조 적용이 안 돼서 그죠? 정관의 대표권자는 악의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종중 대표자,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의 인식의 주체 이렇게 되는데, 종중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라면 종중 대표자가 인식한 안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회사 이익을 정당에 보전할 새로운 대표이사가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그런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게 드디어 나왔고, 그 다음에 시험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 바로 작년인가 나왔던 판례죠.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하고 495조에 의해서 상계가 제한된다. 그래서 495조에서 상계 가부해서 요새 495조가 많이 유행되니까 이것도 분명히 저기 시험 직전에 같이 연습하고 그랬던 거예요. 선택형하고 사례형. 그런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주 어렵고 최근 판례 그러니까는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 판례는 하여튼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체크를 할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상속법. 그래, 상속법 이게 3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불이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상속법 찍어주면 요거는 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나왔기 때문에.
금전채무의 공동상속은 분할채무 가분채권이니까는 협의분할이 안 되고 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된다 뭐 그런 논점이었는데 그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1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으면 면책적 채무 있다. 채권자 승낙을 요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모르겠는데 기출됐다고 안 했으면은 이게 불이타의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찍혔던 문제죠. 친상법 중에 1014조하고 860조 본문 단서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과실해가지고 총 160점 정도가 지출이 됐죠. 그래가지고 민소 100점. 요새는 민소는 100점, 상법을 조금 줄여서 내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민법의 기본 쟁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탁 보면 벌써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160점 정도도 나왔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본 대로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매년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민법 전편에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들.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가 공부할 때 불의의 문제 그런 건잘안 나왔고 아까 말한 이 금전채무 이건 한번 나왔던 것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게 불의의 문제면 불의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문법 전편에 그랬었고 상당히 많은 양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게 출제됐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그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 시간 안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보통 한 시간 그비 저기 이저 뭐야 1문 2문인데 2문이 100점짜리인데 보통 6, 7개 내요. 6, 7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섯 개, 일곱 개 되면은 세네 개 쓰고 못 써요. 지금 그렇게 잘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더 양이 많게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 여섯, 일곱 개다. 그럼 일곱, 여덟 개 보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막할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킬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맞춰야 돼요. 몸을 본 시험에 맞게끔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몸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면 분명히 붙어요. 그거는. 그렇게 안 만드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도. 그래서 어저께 그 설명회 했을 때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했지만 요번에 여기 강의 여러분들 종합반 이렇게 해문은 어떻게 관리를 해드릴 거냐면 지금처럼 처음에는 기본하고 사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에서는 그 기록을 좀 철저하게 그래서 연습 매일 시험 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막 어렵게 하고 메모 쓰는 방법해서 사례랑 연계되는 것도 저기 할 거예요. 사례 우리가 기본 사례 한 거하고 기록 기재례랑 일치된다는 걸 많이 연습을 해서 사례와 기록을 하나만 보면 둘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쯤 가면은 이제 선택형만, 민법만 한, 지금 내가 책에 250제라고 있는데, 그걸 반으로 줄여서 한 500, 200, 아니 500제라고 있는데, 한 250제로 해서, 저기 약간 지엽적이고, 저기 출제 가능하지 않은 거다 빼고, 출제 가능한 거 하고, 책은, 법조전 문제, 책은 판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강의를 하고, 그것도 이렇게 사례 매일 시험 보는 것처럼 선택형도 그런 방식으로 매일 시험 보고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선택형도 여러분들 좀 관리를 해드리면 선택형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선택형을 따로 강의를 개설하거나 그런 게잘 없었거든요. 그냥 특강 형식으로 한두 번 하고 말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냥 여기 종합반 그 시스템에 집어넣고 바로 선택형도 민법은 한 250, 상법, 민소법 한 150문제 정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출제하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푸는 요령, 그다음에 틀리기 쉬운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또 선택형도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틀려가지고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잘 풀고 누구는 못 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별 참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세트로, 3개, 세트가 돌아가면, 그리고 기록할 때는 기록 공부만 따로 막 하기, 기록 공부하면 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사례하고 여기 기본 이론을 해야지 또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독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선택형 할 때도, 그래서 암기장은 계속 해야 돼요. 세 번. 계속 3회독을 하는 거야, 암기장은. 그렇죠? 계속 3회독을 하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니,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보고요. 이때가 이제 다시 모든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총 합쳐가지고 자기가 당권에 된 암기장, 그죠? 그 다음에 사례집 기록형 해가지고 암기장에 다 몰아놓고 그 암기장을 가지고 전날 좀 이렇게 전범위까지는 안 해도 진도 범위만큼 충분히 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이제 확인하고 연습을 해서 본시험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정리, 그죠?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순환마다 암기장을 1회독씩 해야 돼요. 암기장은 5번에 걸쳐서 암기장 5회독을 한다 최소한.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시험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5회독이 이게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시험 전날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 전날 이 전범위를 1회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반드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다른 저기 뭐야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게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과목도 많고 그러니까는 막 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반만 보고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자기가 안본 데서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럼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 기억력이 이렇게 가물가물하니까 좋은 성적을 맞기 힘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매년 어떤 학생한테도 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 목표는 전범위를 전날 다 하여튼 볼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그냥 딸딸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큰 줄거리만이라도 큰 줄거리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만이라도 전범위를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붙어요. 합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저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법시험을 네 번째 붙었는데 네 번째 만에 다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볼 때까지는 전범위를 못 보겠더라고요. 실력도 안돼 있고 요령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읽고 가면 이제 책을 뺏기고 막 이제 이렇게 돼서 근데 또 보면 꼭 보면 안본 데서 나오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네 번째 볼 때는 어떻게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루에 막 1시간 자든 2시간 자든 해가지고 전범위를 우리도 두 과목씩 하루에 4일을 봤거든요. 사법시험도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좀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하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단순히 이런 과정을 겪는데 단순히 암기장만 딸딸따라해서 5회독을 한다. 그거는 해나만 해요. 계속 얘기했지만 암기장만 딸딸따라 외워서 덮으면 다 까먹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장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하겠지만은 암기장을 딸딸이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암기장은 기본 강의할 땐 1회독을 하면서 사례 공부를 하면 암기장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이제 뭐 오늘 첫 문제가 뭐 이해상반응이다. 그럼 이해상반응이 나오는 판례를 그 암기장 가서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례에서 막한두 페이지짜리 공부를 했는데 판례를 보면 한 두세 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보기만 하면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확인만 하는 확인만. 그렇게 하고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할 때또 확인하는 거예요. 기록 공부할 때도 막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그 판례를 확인만 하면 그게 회독이 돼요. 그게 기억이 나니까. 오히려 더 진하죠. 와, 이렇게 치열하게 막 공부했던 게막 풀고 했던 게탁그 암기장에 판례 한두 개 있으면 그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 그게 2회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2회독이에요. 그리고 선택형도 마찬가지로. 선택형도 공부하면 또볼 때마다 암기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암기장 회독수를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 딱 해서 암기장을 막 읽어가지고 내가 해독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처음 붙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 나열식으로 막 해서 5회독을 했다. 그러면은 1회독 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단지 선택형 한두 짐은 기억이 오래 가서 그것 때문에 한두 개더 맞는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처음 합격 성적까지 올라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고생을 하시는 거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 곧 개별 점수를 하면 또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이제 체크할 테니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모의고사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최종 정리 할 때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암기장이 지금은 이렇게 새 책이지만 나중에 막 너덜너덜하고 막 지금 시커멓게 돼 있고. 그죠? 책을 안 보면 하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근데 본 부분만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새까맣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막 하다 보면은 손때도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졸다가 침 흘려가지고 막 찌글찌글한 것도 한두 개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고수의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 책이. 그죠? 그래서 그거 한거 그냥 보물처럼 그냥 막잘 갖고 다니고. 그죠? 그것도 막잘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여기 옛날 저 사실 때막그 책을 훔쳐가고 그랬어요. 누가 단 거나 차려놓으면 그걸 막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관도 잘 하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하면 떨어지라고 해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 중간에 한두 번 슬럼프 때문에 한두 달이 빠졌다. 그러면 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8개월 남았는데 8개월 동안 저 재학생들은 12개월 하는 걸 8개월만큼 줄여서 하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중간에 한두 달이 빠졌다 그러면 그만큼 또 멀어지고 왜냐면 경쟁자들은 똑같이 하니까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건강도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오늘 첫날이라서 좀 제가 말이 많은데 그거는 어쨌든 뭐 항상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장감 갖추고 쭉 이제 8개월을 하는데 물론 한두 달막 건강도 안 좋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한두 달 누락도 되고 슬럼프도 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하여튼 슬럼프도 공부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벗어나는 거예요. 졸든 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침을 흘리든 어쨌든 공부하면서 벗어난다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막판 그죠? 뭐 여기 요쯤 되면 한 9, 10, 11, 10, 11, 12뭐 이렇게 3개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요 8개월 한쭉 8시간 뭐 6시간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하고 한 3개월 뭐 해다가 중간에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한두 달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3개월을 진짜 막 15시간 이상씩 막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하면요 붙을 확률이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집중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스타일인가 잘 판단하세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열심히 하는데 꼭혐 근처 가면 몸이 아프고 그냥 그때 끝에 가서 막 그냥 쓰러지고 막 코피 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1년 내내 펑펑 놀다가 마지막에 한 3달 정도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 사람 붙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진짜 밑 빠진 뒤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팍 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승부를 건다. 진짜 한 20시간씩 한다 막 그냥 그죠? 하루에 4시간만 잔다. 그래서 부처만 준다면 누가 그냥 무조건 하죠. 그죠? 이렇게 부처만 준다면 그런 각오로 마지막 집중적으로 하되 그렇다고 또, 그 나머지 다 노르라는 건 아니고, 충실히 하되, 마지막에는 진짜 집중을 해서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붙을 테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먼저 선택형 문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선택형도, 당연히 중요한 판례 사안들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형은 근데 저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이 나와요. 우리 책에 어느 책에도 없는 판례, 어느 책에도 없는 뭐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법이 35개다. 그러면은 30개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책에 다 있고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한 5개 정도가 한 번도 못 봤던 판례, 어느 책에도 없는 판례, 이상한 지문, 특별법 뭐 이런 거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저도 틀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정도 빼고는 30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목표로 했죠? 된다.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래서 지금대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결해서는 이제 대책인데 대책 그래서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지금 기본서는 어느 정도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암기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지금 본 대로 사례 풀이 구조를 하고 그죠? 사례 풀이 구조를 하고. 사례 풀이 구조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판례를 연결시켜서 사례 공부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기록과 선택형을 그죠? 이렇게 거기에 접목시켜서 공부해야 돼요. 별개가 아니다 그죠? 사례를 하려면 기록도 할수 있고 선택형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붙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뭐이 안기장은 이제 올해 최근 1월달 판례까지 다 집어넣고 여기서 뭐 출제된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선 이제 진행을 하겠어요. 이제 기본 사례로 가르쳐 그렇게 준비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본 대로 변호사님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를 반영했고, 그래서 이걸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판에도요, 매년 판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머릿말 뒷장에 두 편지에서는 이번에 보충된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매년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판례를 어떻게든 줄여서 늘려고 노력을 해놨지. 왜냐면 암기장도 이런 것 때문에 매년 한 몇십 개씩 나오니까 넣다 보면 자꾸 양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양을 어쩔 수 없어서 조금씩 줄여서 하고 하는데
어쨌든 빠짐없이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몇 페이지 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매년 이만큼씩 나오니까 아마 그 뒤에 그저 그 전판도 보면 이게 쭉 요번에는 72개 정도가 들어갔네, 72개 정도가. 그러니까 저기 작년판에도 쭉 보면 몇십 개가 들어가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작년에는 한 24개 정도? 뭐 이렇게. 근데 요번에는 70몇 개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양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안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두껍더라도 기본서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대로 다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250페이지 됐던 게 점점 늘어나서 400페이지 가까이, 370, 80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최근 판례들이 잘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들어가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신의칙 목차, 거기서부터 이제 1페이지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차 다 끝나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관습법부터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저기 필기 그 여러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거 노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강의 노트거든요. 이것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도, 일단 그래서 그 노트로 간단히 전체를 한번 개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암기장을 빨리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2개, 전반전은 그 2개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장하고 노트인데,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개관했던 거를 보고 암기장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땐 집에 가서는 그 노트에서 좀 이렇게 요약 정리 잘돼 있는 거는 책 여백에다가 다 써놓고 나중에 노트는 안 봐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버리고 오직 암기장만 갖고,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 전날 암기장을 하루 다 봐야 돼요. 그 목표, 계속 그 목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노트는 그냥 보조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몇줄 쓰고 이제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보고 그런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민법 개관인데, 지금 이제 1페이지에서, 처음에 이제 민법 총칙, 그죠?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기 민법 총칙은 1조가 법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2조가 신의칙이에요, 신의칙. 근데 법원이나 신의칙에서 역대 지금 11회 동안 딱 선택해 한 집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빨리 해야 돼요. 거의 잘안 나오는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당사자 파트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하고, 그 다음에 확정 목적이 확정 가능 조건, 사회적 타당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비진이 통정어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이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민총은 가장 기본이 총론이 당목이죠. 당목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예, 그래서 민총을 잘 하려면은 요 구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고, 그 다음에 조건기한, 소멸시효,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되겠다. 그 중에서, 민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찍어라 하면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이거는 뭐 사례든 기록이든 선택이든 안 나올 데가 없죠. 그리고 뭐 도배를 하고 다니는 게 소멸시효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게 이거고요. 당목이. 권리능력, 권의행, 화가적사, 비통작사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큰 틀을 좀 자꾸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거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오죠. 물권법, 채권법.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은 목차가 똑같아요. 발목효변소. 여기서도 발목효변소. 여기 수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발생, 목적, 효력, 변동, 소멸. 여기도 채권법도 발목효변소 이렇게 되고, 수인 다수 채권자, 그죠? 다수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물권법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생, 물권법 강론, 목적, 효력, 변동, 소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친상은, 보통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대체를 해요. 이것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풍부히 하니까, 그때
기본 이론하고 사례, 저기 선택형 같은 거다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같이 하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법은 할 거예요. 집행법은 맨 뒷부분에 있는데, 전부 추심, 압류, 가압류, 맨, 이것도 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죠? 거의, 이것도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일 많이 출제된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집행법 전반적으로 다할 필요는 없고, 전부 추심, 압류, 가압류, 그것만, 그죠?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개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목표는 이렇게 해가지고, 민총, 채권, 물권, 집행법까지. 친상은 여름방학 때 간단히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트 2페이지부터는 일단 이건 개관이고, 이거는 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저기 몇 페이지로 가냐면, 여기로 가보세요. 5페이지. 예,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 킬 짜는데 주력을 한다고 그랬죠. 첫 시간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민사법의 사례 풀이구조, 그러니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뭐든지, 민사법 사례 풀이구조, 특히 이제 민법의 주된 거죠, 민법이. 그래서 사례 풀이구조,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특히 민법, 민사소송법을 접목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민사법 사례 풀이구조가 되면은 이게 곧 기록 풀이구조랑 똑같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례 풀이구조하고 기록 풀이구조가 별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원고, 이제 대부분 모든 시험 문제가 원고 피고 대립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뭐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 피고가 뭘로 방어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원고는, 권리 근거 규정이에요.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피고는, 파란색으로. 저기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문화 가면요, 원고의 소장하고 준비 서면 전부 빨간색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피고의, 그 다음에, 답변서하고 준비 서면은 전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원고가 주장하는 건 빨간색으로 하고, 피고가 항변하는 건 파란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쉽게끔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반대 규정, 항변이죠, 항변.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을 해야 된다. 그때 항변은 민사소송법에서 장애 멸각 저지, 장애 사유, 멸각 사유, 저지 사유가 있다. 장애 사유는 주로 무효 사유, 그죠? 무효 사유가 장애 사유죠. 권리를 아예 발생을 안 시키게 하는 거니까. 멸각은 발생한 걸 소멸시키는 거죠. 취소, 상계, 해제 등인 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지 항변은 신의 취득, 뭐 동의항 이런 것들,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오늘 하는 게 이제 신의 취득 나오겠죠. 예, 이 정도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요. 그다음에 권리 근거 규정 아까 민법의 종류는 민총 채권 물권 친상 집행법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원고의 권리 근거 규정은 대표 주자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이걸 청구하죠. 그래서 약정 채권에서 매매 임대차 도급 소비 대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고. 법정 채권은 734, 사무관리, 741, 부당이득, 이거는 750이라고 합시다. 750. 예, 불법행위.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중요하죠.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도구. 조문의 위치 정도는, 조문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조문의 위치 정도는 숙지를 해두세요. 그렇죠? 저기 시험장 가서 법전에서 금방 찾을 수 있게끔. 그렇죠?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법정 채권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 다음에 요까지가 채권 강론이고 채권 총론은 채무불이행 390, 채권자 대위 404, 채취 406, 연대, 보증, 양도, 인수. 이렇게. 요게 이제 채권법의 채권적 청구권의 근거 규정들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중에서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죠? 요 중에서 나오는데 채권법은. 그죠? 최대 채취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죠? 최대 채취 제일 많이 나오고. 양도, 뭐, 그 다음에 여기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채청이 끝나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점소용담, 점유권, 소유권, 용익담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소유권이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213 소유권에 의한 반환, 214조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뭐 등등. 245조 점치소유 등, 명의신탁, 그죠?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담보물권, 저당, 근저당 쭉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권리 근거 규정 중에서 이제 친족 상속법에서는 나오는 게 상속 회복 청구권 같은 거예요. 그죠?
상속회복 청구권 같은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집행법에서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걸로 권리 추징금 청구, 전부금 청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 왼쪽에 있는 것이 원고와 청구하는 권리 근거 규정이고, 이게 곧 소속물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 민소법에서 말하는 여기 있는 것들이 소속물이에요. 소속물. 실제법상 권리를 소속물로 본다. 판례의 구소속물 이론에 따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소속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피고가 막는 거. 피고의 항변 사유. 그러니까 장멸죄라고 그랬잖아요. 무효 취소 상계 해제 동의안. 그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부터 하는 민총이 거대한 항변 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항변 사유로. 그래서 제1조가 신의칙이잖아요. 신의칙은 저지 항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지 항변. 그죠? 저지. 그냥 당사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무효.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이렇게 무효 취소의 항변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저기 신의칙에.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컨대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의 목적은 내 도의는 소유 등 해주고 인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피고는 매매 대금 주는 게. 그게 이제 목적이죠. 그죠? 돈 주고 물건 주고 소유 등 해주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확가적사.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효의 항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능력은 취소의 항변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비통착사. 비진 의사표시. 백질주의랑 단서에 해당되면 무효. 알거나 할수 있었으면. 그래서 통정어 표시 무효. 그러나 차고, 취소, 사기 강박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민총은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무효 취소로 다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거대한 항변 사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법전의 구성이 1조부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총부터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대리 공부하고 조건기한. 소멸시효. 소멸시효도 멸각의 항변이죠.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민총의 항변 사유들이 항변 사유. 그 다음에 채권총론의 항변 사유로는 채권 소멸 사유. 7개 있죠. 변대공산, 변제대면제, 공탁상계, 경계면제, 혼동. 이렇게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면제하고 상계가 잘 나오죠. 예, 상계가 특히 상계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강론에서 나오는 항변은, 동시 항변권이라든지 해제 항변권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든 항변들, 그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항변은 213조 단서의 점유할권리 항변이 제일 많죠. 여기서 점유할권리 항변. 여러분들이 한번 213조 점유할권리 항변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에도 점유할권리로서 물체동신에서 물권적권리, 채권적권리, 그 다음에 동의항, 신의칙 이런 것들이 213조 점유할권리 저지항변으로 나타나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213조 본문에 기한 거고, 실체관계 부합은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항변하면 실체관계 부합이야. 그래서 항변. 말소 등기는 원인 무효라 주장했더니 실체관계 부합한다. 이래서 유효하다. 항변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거죠. 그렇게 하고 법정지상권 항변은 다 점유할권리 항변에 따라 유치권 항변도. 그러니까 2대. 그 두 개가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변이에요. 213조 단서의 점유할권리, 그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한 항변이고,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은 말소 등기에 대한 대표적인 항변이고, 그렇죠?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크게 여러분 요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원고는 권리근거규정, 아니면 큰 목차만 채총물청 신상집행법, 그 다음에 반대규정 항변규정에다 민총, 채총, 채각, 물권법 이렇게 해서 큰 틀로. 그래서 저기서 청구하고 이게 항변이고요. 이게 기록으로 가면, 그래, 기록으로 가면 이게 원고의 청구예요. 원고의 청구. 원고의 청구. 이쪽에. 원고의 청구고, 여기 피고가 항변을 갖다가 저 기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주장. 이런 말을 써요. 기록에 가면. 그리고 이제 원고가 반박을 하겠죠. 반박을. 그죠? 이렇게 돼서 이거는 기록의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예상되는 주장은 다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례에서 말하는 항변이 예상되는 주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고의 권리근거 주장이 기록 가면 원고의 청구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사례하고 기록은 이렇게 딱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틀을, 민법을 이렇게 재구성을 해놓으세요. 알았죠? 원고의 권리근거 규정, 채총, 물청, 그 다음에 반대 규정, 항변, 채총, 이렇게 해서 민총이 제일 많은 항변 사유고, 나머지 채총, 채각, 물권법이 있구나. 그랬죠? 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랬죠? 앞으로 계속 요거 따라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사해가지고 책상머리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그냥 생활하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권리금거기정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민소법에서 똑같고 민법 똑같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다음 민법 총칙이다. 민법 총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 총칙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지금 금방 한 대로 민법 총칙 거대한 항변 사유다. 그죠? 거대한 항변 사유. 자, 그러면은 지금 민법 총칙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의 측,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대리 조건 기한, 소멸 시효.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요 목차 정도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로 신의 측은 아까 저지 항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당사자 파트, 당목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민법 총칙이잖아요.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모든 법률행위의 총칙적인 구조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모든 법률행위 다 있잖아요. 채권적 법률행위, 물권적 법률행위 다 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 같은 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럼 무효고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행위 능력 없다. 무효. 그죠? 그다음에 학과적사 전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무효예요. 그다음에 107, 108. 107, 108 무효. 그죠? 107, 108 무효. 이거 107, 108이 무효죠. 이렇게. 그다음에 취소 사유는 아, 잠시만요. 행위 능력 여기 좀 저기 합시다. 여기. 행위 능력은 여기 행위 능력 없으면 뭐 취소죠. 취소.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백구 차고 취소, 그 다음에 백구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 그래서 사기 강박. 그래서 취소 사유 4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차고 사기 강박 4개죠. 그 다음에 무효 사유는 총 통틀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6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대리에서요. 대리에서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효인데 여러분 유동적 무효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유동적 무효는 3개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 토지거래 허가 없는 매매. 이게 제일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무효하고 취소를 좀 정리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알아야 책을 읽을 때도 금방금방 이게 연상이 돼서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여기를 잘라가지고 저기 당사자 목적까지 이렇게 당사자 목적까지요. 당사자 목적. 요 위 단계에서 무효가 되는 게 6개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 6개.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여긴 4개. 그죠? 4개. 그래서 요 위 부분에서 권리 능력, 그래서 없다, 의사 능력 없다, 확정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예요. 6개.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유효가 될수 있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라서 여기는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표대, 추인, 선의자가 보호를 못 받아요. 다. 표대도 성립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선의자 보호를 못 해요. 이게 절대적 무효고 여기에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상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107조 1항 2항 그죠? 선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한테는 유효하다. 그다음에 108조도 선의 제3자한테는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2개. 예, 상대적 무효 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적 무효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누구한테는 유효고 누구한테는 무효예요.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있고 추인도 할수 있고 선의자도 보호를 받아서 이게 제일 유명하죠. 선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한다. 선의자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총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 이 둘을 합쳐가지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합치면 8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 8개. 여기 이제 확정적 다 합쳐서 8개. 알겠죠?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첫날 맨날 하는데 의외로 이걸 못해요. 이렇게 한 번도 외워보질 않아가지고 이걸 따져, 내일 가서 확실히 외워가지고 오세요. 이게 외워야 민총하기가 아주 쉬워요. 알았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유동적 무효. 그죠? 여기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로 해보면 색깔을. 예,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3개가 있다. 그죠?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 토지거래, 허가 없는 매매. 그러면은 이거랑 합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확정적 무효랑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는 행위를 하는 순간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이걸 행위를 할 때는 완전히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다시 유유가 될 수 있고 추인 거절하면 소급적으로 무유가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확정적 무유하고 상대적 무, 아니, 유동적 무유랑 세 개로 나눠지는 거야. 확정적 해가지고 총 11개죠. 무유산 11개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 무유가 민총에 11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 상대적 무효 3개, 8개 이렇게 나누고, 여기는 절대하고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는 표대 추인 선의자 보호를 못 받고, 상대적 무효는 다 표대도 성립, 추인도 되고, 선의자도 보호되고, 이렇게 돼요. 이거 꼭 외우세요. 오늘 가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석할 때만 물어볼 거예요. 이거. 하나 모르나 해서. 된다. 네,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은 크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개념 정리만 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따로 하고, 큰 틀은 여기, 여기까지, 그죠? 무효 취소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채권, 아니죠. 민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기하는 걸로 하고, 드디어 이제 민법 1조, 민법 1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민법 1, 맨 처음에 이제 민법 1조가 법원이고, 민법 2조가 그 다음에 신의칙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1조에는 법의 원언이죠, 원언.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죠? 제1조.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인 법률로 있고,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법을 판례법이라고도 하고, 관습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은 한 번도 시험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보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나마 사례든 선택에서 나올 수 있다면 관습법을 얘기를 하죠. 관습법. 사례든 선택이든. 예, 관습법. 이제, 그래서 민법 1조 중에 관습법.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게 이제, 노트 요기 하고 이제 책도 1페이지 관습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10분 쉬고 한 50분하고 10분 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할 테니까는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제 바로 이제 1교시는 전체 개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2교시부터 진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어요.